그래서 오늘은요, 지난번에 역기구학을 했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아탄투를 이용한 역기구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탄투를 이용한 역기구학은 제가 블로그에도 좀 정리를 했지만 기존에 있던 아크 코사인을 사용하는 역기구학은 조금 불안정하다. 수학적으로 불안정하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사인의, 코사인 사인의 뭐라 그럴까요? 부호가 좀 불안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업적인 또는, 그런, 제품적인 로봇에서는 이 아탄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탄투는요, 역기구학적인 해가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이용해가지고, 아탄2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인을 먼저 쓰고요. 코사인을 나중에 써가지고, 이 탄젠트의 아크 탄젠트 값을 이용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탄2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면, 좀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저기,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크 탄젠트 2가 뭔가 하는 것은 조금 더알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각도를 계산할 때, 사인을 첫 번째 인수로 쓰고, 코사인을 두 번째 인수로 써가지고, 스펠링 틀렸습니다. 코사인을 두 번째 인수로 써가지고, 함수를 계산한다.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계산을 했냐면, 그 코사인 세타 2를 계산한 공식이 있었죠. 그 코사인 계산한 공식이 있었고, 사인 세타 2를 계산할 때에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이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아크 코사인을 써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코사인을 구한 걸 가지고 다시 사인을 구해버리는 거죠. 그 사인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의 부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루트, 스퀘어 루트라는 유니티가 제공하는 매스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그때 또 루트 안은 항상 절대적으로 양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항상 1보다 작게 돼 있어가지고 굳이 ABS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간혹 세타 2가 90도에 가까울 때에는 얘가 이제 1이 아니죠 세타 2가 0에 가까울 때에는 얘가 1이 되는데요 1 마이너스 1될때 얘가 수학적으로, 수학적 오류에 의해서 아주 작은 값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안전장치로 ABS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코사인의 죄송합니다. 코사인 값의 제곱을 가지고 앱솔루트 값을 구해서 그것을 스퀘어루트로 해서 S2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을 쓸 거냐, 마이너스 값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오른손 모드냐, 왼손 모드냐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왼팔과 오른팔의 모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른팔은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90도가 딱 되는 180도가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안 가죠. 그래서 반대로 꺾이질 않는 거죠. 왼손은 마찬가지죠. 왼손에서는 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더 이상 안 가죠.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두 번째 관절이 첫 번째 관절을 비해서 플러스 각도를 가질 때는 오른손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각도를 가질 때는 오른손 모드. 그다음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 각도로 이쪽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왼손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모드냐 왼손 모드냐에 따라서 하나의 지점에 대해서 로봇이 가질 수 있는 팔의 모양이 두 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 결정되는 거냐에 따라서 S2 값의 부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왼손 모드냐 오른손 모드냐를 구분하는 명령문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S2의 값의 부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S2의 부호를 결정하게 된 다음에는 바로 아크탄젠트 2를 이용해서 S2와 코스 S 그쵸? CS2, S2와 CS2, 여기서 구한 사인 값과 여기서 구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세타2를 계산해 주게 되고, 세타2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게 되고, 세타1은요, 또
요것도 다 공식이 다, 이거 해법들이 풀려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블로그나 또는 구글을 통해서 왜 이런 식이 유도됐는가 하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세타 1의 각도는 여기서, 이 지점, X, 요 지점에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아탄투로 구한 거하고, 그 다음에 L2의 사인 세타분, L1 더하기 L2의 코사인 세타분, 요건 수식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다른 블로그에서 글을 제가 퍼왔는데, 분석해보니까 수식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L2 사인 세타 2가 앞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L1 플러스 L2 코사인 세타 2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식을 틀려서 요거 교정한 수식대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A 탄젠트 요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탄투를 이용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운로드가 됐는가? 풀렸는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거의 남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키네매틱스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제가 지금 다운받은 요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아탄2를 이용한 인버스 키네 X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제가 다운받은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쭉쭉쭉 가다가 봐서 여러분들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적당한 시간에 쉬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조금 진행이 좀안될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설명이 조금은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더 자료 검색을 통해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풀렸습니다. 그럼 풀렸으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클래스 4-1이라는 폴더에 네. 사실은 이제 압축이 어디서 풀렸습니까? 클래스 4-1 VP 폴더에 풀렸는데 얘가 여기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폴더가 또 있어요. 요것이 이제 헷갈리는데, 여러분 뭐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얘가 이제, 유니티에서 열 때, 어떤 식으로 열면 되냐면, 오픈 해가지고, add project from disk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금 다운받은 압축을 푼 얘를 선택하면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날까요? 네, 페일하고 오류 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폴더를 다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not valid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알았다 해버리고 다시 오픈 해가지고 네, 자, 클래스 4-1인데 얘가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별도의 내부 폴더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더 클릭을 하시고 요거가 이제 열린다는 거죠. 얘를 선택하고 오픈을 하시면은 오류가 안 생기는 거죠.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여러분은 다 스스로 알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압축을 풀어서 하는 경우에는 압축 해제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서브 폴더를 또 만들어서 상위 폴더만 가지고 오픈할 때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좀 다운받으라는 V2가 네, 했고 얘를 이제 오픈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오픈한 건 아니고요. 등록만 한 거고요. 오픈하려면 한번더 클릭을 해야만 얘가 오픈이 되는 것이죠. 네. 유니티가 뭐다 좋은데, 좀 이렇게 시동 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파일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노트북에, 이 컴퓨터, 디바이스의 뭐랄까요? 이 계산 능력에 따라서 좀 느린 경우에는 또좀 느리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고성능의 노트북을 써야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면은, 요 상태가 이제 열리는 것이 되겠고요. 자, 요것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드린, 상태로 얘가 열렸다면은, 요렇게 열렸을 것이고,
이제 요걸 상태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종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뭐라 그러죠? 두 링크를 만들었고, 당연히 얘의 계층 구조를 보면은 로봇이 요 붉은색 위에 빈 액시스를 해놨고, 요 밑에 이제 하늘색 조인트 1이 있고, 그 다음에 암2는 요게 파란색이 암2고요. 그다음에 엑시스2는 요 자리에 빈 엑시스를 만들었고, 그 밑에 다시 하늘색의 조인트 2를 만들었고, 다시 암2는 여기가 암2가 되겠고요. 엑시스3는 요 끝에 중심에 빈 엑시스를 만든 거고요. 빈 오브젝트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조인트는 다시 거기서 하늘색을 만든 것까지, 이렇게 해서 2링크까지 만든 것이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계층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프로그램에서 어디가 어디를 만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립트를 잠깐 열어보시면 세 개가 있는데, axis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xis1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axis1은 어떻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axis1을 또 여는 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짠 프로그램 드린 거를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줌 강의도 자동 저기 기록이 되면은 제가 기록된 거를 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보기를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엑시스 1은요 어떤 모양이죠? 엑시스 1은 네, 단순히 움직이는 프로그램 코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 네, 벡터 3라는 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이건 일단 놔두고요. 네, 여기서 퍼블릭으로 스피드 R를 지정하고, 스타트는 지금 비어 있고요. 업데이트에서는 로트를 이용해서, 그쵸? 로트를 이용해서 오일러 앵글을 네, 요걸 만들어 놨네요. 요거 나중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일단,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벡터 3를 만들었고, 로트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디스니까 뭐죠? 엑시스 1이죠. 엑시스 1 오브젝트의 오일러 앵글을 알아냈고요. 알아냈고, 그다음에 사실 이건 사용을 뭐안 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중요한 건 뭐죠? 키를 이용해서 Q와 A를 갖고 현재 로테이트를 시키는 것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그냥 만들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Axis 2도 보겠습니다. Axis 2도 살펴보게 되면은 Axis 2도 기본이고 똑같은 모양이죠. 네, 스피드 R과 로트라는 걸 만들었고, 역시 똑같이 지금의 오일러 앵글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뭐죠? 네, WS. 이번에 키가 달라졌죠? W와 S 키를 가지고 R2를 회전시킨다. 이것만 넣어놓은 것이 단순한 요 스크립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요 붉은색에다가 로봇을 쳐보면은 여기 연결된 스크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 스크립에 돼 있고,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얘는, 로봇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네. 얘가 좀 길죠? 좀 길게 쭉 나와 있는데, 요것은, 결국은 이제, 키네메틱스를 계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긴 것인데, 요것들은 지난 강의 때 제가 다 했던 거, 지만 한번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니티 기본 라이브러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매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쵸? 매스, 코사인, 사인, 아탄2 뭐 이런 거, 파이, ABS, 타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퍼블릭 에어리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클래스의 여기 퍼블릭 에어리어다. 여기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순간 여기서 뭐가 다 보이죠?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변수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스피드 R, 뭐 인포, 암, 엑시스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다 퍼블릭 변수들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에, 네, 로봇은 어디에 연결돼 있죠? 로봇에 연결돼 있다 그랬고, 로봇에 보면 스피드 R부터 인포 1, 2, 3, 4, 암 1, 2, 그다음에 엑시스 1, 2, 3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그 퍼블릭 변수들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이거는 뭐,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지만, 아, 그냥 암의 길이를 알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업데이트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돌아가는 것들인데, 로트 1과 로트 2를, 그쵸. 각도를 알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로트 1의, 엑시스 1과 엑시스 2를, 요번에 얘가 다, 이제 레퍼런스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로봇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이 클래스의 엑시스 1과 엑시스 2의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그 레퍼런스는 다 로봇에서 엑시스 1과 엑시스 2를 다 이렇게 퍼블릭으로 선언해 놨고 참조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요 길이 엑시스 3까지 이세 개의 정보를 로봇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프로그램 가보면은 얘가 자기가 엑시스 1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조를 연결을 안 시켜주면 알아낼 수가 없는 것들이죠. 엑시스 1, 엑시스 2, 또 엑시스 3까지. 네, 엑시스 3는 어디서 알아냈죠?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쓰지 않습니까? 엑시스 3. 네, 이렇게 세 개의 값은 자기의 로봇 밑에 있는 서브 오브젝트들의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 이게 이제 유니티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이라키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어도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의 서브 프로젝트, 사실 자기 밑에 있지 않는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의 레퍼런스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업스타크를 만든다든가 또 다른 로봇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얘네들의 위치 정보나 각도 정보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얘네들의 오브젝트들을 전부 참조로 받아오면 됩니다. 또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나 또는 교육 자료를 보시면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를 따라서 오신다 그러면 아 결국은 이 로봇이라는 이 스크립 파일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엑시스 1, 엑시스 2, 엑시스 3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정보라고요? 포지션 그쵸 트랜스폼이라는 그 컴포넌트 밑에 포지션과 앵글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에 대한 3차원 정보 위치 각도 방향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유니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길이도 있죠 스케일 길이도 있지만 중요한 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제공하고 있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세 개의 정보는 어떤 오브젝트든 다 갖고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얘가 로봇의 입장에서 다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에 잘 익으면 제가 쓰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C샵 언어들이거든요. 뭐 이런 건다 C샵 언어들이죠. 달러 스트링 포맷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자열들을 어떤 식으로 형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C샵의 또는 C++의 언어 포맷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공부하시면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를 따라서 유니티 공부도 하고 C샵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 여러분들의 역량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3는 유니티가 정의하는 클래스인데요. 아무튼 3차원 공간상에서 XYZ라는 그 값들을 정보를 얻어내는 거니까 개퍼스2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축 기구학을 통해서 X축의 우리 엔드포인트 로봇의 X축과 Y축의 위치는 그런 기구학적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뭐를 만들었죠? 네, 바로 클래스2의 네, 요 X와 Y축의 수식을 만들었고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바꾸는 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암의 길이를 얻어내는 것도 좀 했죠. 암의 길이를 그냥 3으로 쓸 수도 있지만 3으로 쓸수 있지만 또 길이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암의 길이를 알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구학 해석에 의한 공식이죠. 코사인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암의 길이만큼에 해주면 되고 이제 프로토르 타입 캐스팅을 한 이유는 네,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정의할 때
제가 뭘로 정의를 했냐면은 더블로 정의를 했어요. 아, 아닙니다. 벡터 3는 전부 플로트로 정의가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벡터 3를 쓸 때는 무조건 플로트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타입 캐스팅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그 포맷을 원하는 포맷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코사인 사인은 전부 유니티가 더블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서로 데이터 포맷이 안 맞는다고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되어 있는 연산을 플로트로 어사인하면 자동으로 그냥 함축적으로 어사인이 되면 좋은데 함축적으로 어사인이 안 되고 오류가 나더라고요. C샵의 뭐 정책일 수도 있는데 따라서 그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를 가로로 묶고 걔를 타입 캐스팅, 더블을 뭘로 바꾼다고요? 플로트로 바꾼 거예요. 더블형을, 더블형 데이터를 뭐로 바꾼다고요? 데이터 타입이죠. 뭐로 바꾼다? 네. 플로트형. 그러니까 32비트, 플로트는 32비트 단정수 실수형이죠.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오류가 안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벡터 3의 포맷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x, 포스.y로 해서 x, y 값 성분들을 이렇게 계산해 준 다음에 리턴 포스를 해버리면 포스라는 인스턴트 객체는 이미 벡터 3로 선언되어 있는 값이니까 얘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벡터 3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네, 포스 유니티로 받은 거죠, 또, 걔를. 아니죠? 여기네요. 갭퍼스 앤드, 포스를 받았죠. 예, 포스로 갭퍼스 앤드를, 로트 1z와 로트 2z는, 그쵸. 엑시스 1의 각도, 세타 1과 엑시스 2의 각도, 세타 2를, 보내줌으로써, 받은 거는 뭘로 받았죠? 네, 세타 1의 각도, 세타 2의 각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각도를 이제 디그리 라디안으로 변환해서 다시 XY를 계산한 거를 다시 벡터 3로 변환한 거니까 그 앞뒤 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아 인풋은 요거고 출력은 포스구나. 그 포스의 타입은 벡터 3구나. 따라서 반환값의 타입도 벡터 3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C샵이나 C++에 C++에 이런 함수를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것만 잘 익숙해지면은 금방 알수 있는 건데 잘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제가 한 대로 따라 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네 로트 1z와 로트 2z 요걸로 보내고요. 그렇죠? 여기서 엑시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오일러 앵글을 통해서 로트 1과 로트 2는 각도죠. 디그리 각도잖아요. 디그리 각도를 주는 거니까 로컬 앵글스라는 거는 유니티가 디그리를 줘요. 그러니까 디그리 각도를 두 개를 보내고 이 값을 뭘로 받는다고? 얘는 함수니까 세타 1 디그와 세타 2 디그를 받은 거예요. 요거 1대1 매칭하는 것도 함수 호출 부분과 함수 정의 부분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얘는 아규먼트 인자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함수 정의부에서는 얘를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얘는 함수 매개변수라고 부르죠. 매개변수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함 펑션 파라메타라고 부르는데 1대1로 서로 이제 커레스판딩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리턴된 값은 요로 받는다. 포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연산된 게퍼스 앤드 트가 키네매틱스 아닙니까? 기하학적 해석으로 세타 1과 세타 2를 가지고 연산된 포스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포스.x와 포스.y가 뭐가 된다고요? 네, 바로 실제 세타 1과 세타 2를 가지고 계산한 xy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해석을 포스를 갖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 유니티라는 거는 똑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구한 기하학적 해로 구한 게 아니라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트랜스폼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포스 유니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와 포스 유니티는 동일한 거가 돼야 되겠죠. 유니티가 계산하나 뭐죠? 로봇 기구학으로 계산하나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것을 프린트로 해서 포스 유니티 포스가 연산한 것은 콘솔창에다 출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포지션으로 연산한 것은 네, 인포2에다가 출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이게 두 번째는 제가 키네매틱스로 계산한 걸로 출력이 돼야 될 것이고, 콘솔창에 출력되는 것은 방금 유니티를 갖고 한 거하고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지난번에 다 짰던 프로그램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기다려 왔다가 해보시면은, 제가 숨차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번다 했던 것을 지금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번 거를 좀 복습을 하지 않고 바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하게 되면은 좀또 연결이 잘안될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를 치면 이제 여기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콘솔창을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유니티가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축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 기구와 포센트2로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79, 1.58 위치가 있는 것이죠. X가 5.79, Y가 1.58이죠. 또 똑같이 뭐 5.8, 1.5 똑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축을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을 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얘가 또 각도가 또 바뀌면서 세타 1, 세타 2를 가지고 X 위치가 5.21, 여기도 5.21, Y 축이 2.7, 또 2.7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니티가 계산한 값하고 네, 우리가 기구학으로 계산한 값하고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 2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구학으로 푼 거하고 기구학으로 푼 거하고 그쵸? 네, 뭐죠? 유니티가 계산한 거랑 비교해 보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모드와 레프트 모드를 추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라이트 모드는 오른손 모드를 일단 2로 놓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오른손 모드라고 놓고, 그 다음에, 앵글 180, 로트2의 Z가 음이면, 그러니까 음이면 false로 놔버리면은, 라이트 모드로 놓으면은,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쵸. 왼손 모드다. 이렇게 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저랑 프로그램 같이 짜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은, 프로그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1.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이트 모드와 불 라이트 모드 2로 요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요. 컨트롤 X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X로 잘라버리죠. 잘라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퍼블릭 에어로 보냅시다. 퍼블릭 에어리어의 두 번째 항으로 보낼게요. 컨트롤 V 따라해 보십시오. 라이트 모드를 트루를요. 네, 이렇게 트루를 놓고 네, 얘를 지금 퍼블릭 모드로 놨어요. 퍼블릭. 네, 전역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네, 전역 변수로 얘를 불 타입으로. 불 타입은 트루와 폴스밖에 없는 이진 변수를 우린 볼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잘라버렸어요. 라이트 모드는 좀 잘라버려서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앵글이 만약에 두 번째 관절의 각도가 0보다 작으면 라이트 모드를 폴스로 놨어요. 요거만 바꾸고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중지하고, 얘를 중지는 딱히 중지를 하면, 네,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라이트 모드와 레프트 모드 변수를 퍼블릭으로 바꿨어요. 로컬로 하지 않고 퍼블릭으로 바꾸는 순간, 네, 퍼블릭 창으로 좀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다고요? 여기서 올린 거죠, 퍼블릭으로. 그렇게 해서 요거 바꿔주시고 저이 프로그램을 모두 저장을 해주시면은, 네, 요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모두 저장해주고. 다시 유니티에 가서 이제 모두 저장한 것을 반영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로봇이라고 이 크랙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뜨는데, 여기 라이트 모드라고 뜨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 라이트 모드라는 불 변수를 퍼블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건 트루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얘를 각도를 이렇게 올리면 계속 트루 상태죠. 왜요? 얘가 지금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관절을 WQ를 쳐가지고 얘를 이렇게 각도를 올려도 이건 플러스 모드니까 이게 체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마이너스 모드로 넣으면 체크가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지 않습니까? 요쭉 뻗은 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왼손 모드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각도가 되는 거니까 라이트 모드가 체크가 없어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움직여 보다가 네. 딱 되는 순간에 네. 플러스로 라이트 모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안 바뀝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트 모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두 번째 축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체크가 안 돌아오나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네, 안 돌아오나요? 처음에만 표시되고 말았네요. 먼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중지하고 보겠습니다. 왜 얘가 표시가 안 될까요? 그러면 코드로 가봐야 되겠네요. 코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라이트 모드는 이때 true를 해놨고 여기서 라이트 모드를 false로 0보다 작을 때는 false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처음에 true가 된 거에서 네, false로 바뀌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조금 쉬면서 이게 왜안 되는가를 좀 체크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말 들리시면, 또 채팅창에 들립니다 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업데이트라는 건매 프레임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요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라이트 모드를 트루로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루로 한번 폴스로 갔다가 트루로 가는 부분이 얘는 퍼블릭 영역에 있을 때는 퍼블릭 변수를 선언할 때는 필요해도 트루로 만들어주는 초기화 자체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에서는 라이트 모드를 일단 트루로 만들어 놓고 라이트 모드를 그렇죠. 또 트루를 만들어 놓는 동작이 빠졌던 것입니다. 트루를 만들어 놓고 일단 트루를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음이면 false로 바꿔주는 거로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트루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면은 트루 false가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저장. 네,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가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건 뭐죠? 네, 라이트 모드가 체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축만 세컨 암만 움직여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뭐 네, 그래서 이제 Q를 치면 이제 아직도 네네. 플러스 이제 뭐 실행되는 거군요. 네. 플러스 실행을 해보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줌으로 제가 접속을 하면서 녹화가 돼서 또 그런 건가요? 상당히 그냥 줌안쓸 때보다 느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자 세컨 축 W 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로봇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라이트 모드가 현재 체크가 돼 있고 이번에는 얘를 음으로 내려 떨어지면 체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양으로 놓으면은 또 체크가 생겨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곳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다 됩니다 해주십시오. 되는 사람들은.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분. 자, 라이트 모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해 놓고, 네, 그렇죠. 선언해 놓고, 코드를 한번더 보여드리면, 네, 선언해 놓고, 업데이트 함수 내에서 라이트 모드를 항상 트루를 먼저 해 놓고,
혹시 음숨은 포스로 바꿔주는 요 루틴이 있어야 얘가, 네, 지금 코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얘를 좀더 알기 쉽게 한다 그러면 이게 낫겠죠? 양이면, 양과, 네, 이렇게 해서, 양과, 얘를 포함해서 한다면, 네, 요게 더 정확한, 사실은, 그, 이 부분에, 뭐죠?